자, 오늘 또 일당백 인터뷰로 네. 해외여행을 좀 다녀보겠습니다. 이분은 오시면 저희가 왜 이분이 나오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기분이 좋지?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뭔가 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다루는 주제가 바다 건너 물 건너 다른 나라 얘기니까 우리 그동안 해외여행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좋은 거야. 그냥. 맞아요. 요즘 해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 봅니다. 네. 오늘 안 기자하고 들어오면서 안 기자 조용히 저 여성분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면 뭐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 신경의 변화가 네. 있는 거 아니야. 뭘까요? 무슨 랜드 하나요?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가을이요? 아, 조심하세요. 오늘 예민해요. 맞아.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은 네. 제가 얼핏 살짝 그 원고를 보니까 독일 선거 결과 네.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아, 요즘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독일의 선거도 있고 메르켈 그분 이제 가시고 이제 새로운 또 총리가 오고 독일도 이것저것 이제 구조가 좀 바뀌고 나면 유럽이 또 그동안 그 독일이 그동안 유럽에서 돈 푸는 거 앞장서서 반대하는 바람에 좀 빡빡하게 안 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네. 또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신답니다. 네, 먼저 기사 사진 먼저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지금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이 사회민주당의 당 대표이자 내세우고 있는 총리 후보거든요. 올라프 숄츠라고 하는데. 숄츠예요, 이름이 숄츠. 네. 숄츠. 네, 네. 네. 63세. 네, 정치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이 시장을 한 적도 있고 네. 사회부 장관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장관입니다. 네. 네, 재무장관이고 저분이 이제 그럼 저 메르켈 다음을 잇는 총리입니까? 총리인데 아직은 뭐 이게 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네. 일단은 가장 뭐 유력하죠. 제1당이 됐으니까요. 네, 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당이자 이 아르민 라셰트라는 총리 후보가 있는 기독교 민주당 그다음에 기독교 사회당 연합이 있는데 제가 뭐 김인년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이 당의 지지가 역사상 최저를 차지했어요. 김인이 원래 메르켈 있던 당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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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요? 메르켈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는데 왜 그랬어요? 인기가 좋았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일단은 그 독일에 홍수가 났을 때 이 지금 아르민 라셰트 총리가 이렇게 구호 활동 이렇게 갔다가 활짝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지지율이 좀 추락하는 상황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올라프 숄츠가 재무장관인데 네. 굉장히 잘 했나 봐요. 평가가 아주 좋아서 메르켈의 후계자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메르켈이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선거철이 되면서 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나면서 사회민주당이 이겼는데 제가 다시 표를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박빙이었는지 지금 요 빨강색이 예. 사회민주당이고 검정색이 뭐 기민당 기사당 이게 김인년이고 네. 24.1%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30% 미만이 나왔어요. 폭망이 까만색 네. 김인당이 저렇게 지지율 안 좋은 적은 네 보면 폭망이구나. 폭망. 네 지금 2017년에 선거 대비해서 8.9%가 떨어진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뭐 녹색 우리는 뭐 민주당 내지는 뭐 국민의힘 네. 뭐 그러면 아 어떤 정당 아 뭐 하자는 정당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근데 저 독일은 네. 그냥 기민 3인 뭐 이러면 녹색은 뭐 대충 알겠어요. 녹색은 네. 뭐 하라는 건지 알겠는데 녹색은 녹색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네. 어떻게 외우냐면 저는 기독이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오른쪽 아닙니까? 약간 그것도 그런데요. 이거 약간 약간 어거지 같기도 한데 예. 저는 이 검정색이 이 김인년 예. 이 김인년이라고 해가지고 메르켈 당이었잖아요. 기독교 민주당? 네. 메르켈 당이 약간 좀 긴축 약간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은 조금 재정을 풀자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적자 흑자. 당의 상징인 빨간색이 저 맨 위에 있는 게 3인당, 사회민주당인데 소셜 데모크랏. 갑자기는 정부가 좀 적자를 보더라도
아, 그런 다 좀 적극적인 재정을 펴자. 어, 기민당은 까만색이니까 흙 잡아야 된다 무조건. 아. 그런 식으로 저는 외우게. 고등학교 때 외우는 주입식 교육. 아니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네, 뭐 그렇게 네.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뭐 녹색당도 이게 역대 최고로 잘 나온 거예요. 네, 잘 나온 거고 이게 뭐 진보당 네. FTP가 진보당인데 여기도 뭐 11.5% 나왔는데 이번에 극 좌세력 완전 왼쪽하고 네. 완전 오른쪽은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정말 반도 못 미치는 세력이 나와서 네.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보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3인당이 제1당 자격이 주어지면서 이제 네. 차기 정부를 꾸려갈 수 있는 주도권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네. 뭐 결국에는 이제 독일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이벤트였고 이게 16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네, 메르켈 총리가 그렇죠. 16년을 집권을 했는데 거의 미국 대통령을 4명이나 겪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독일은 3선은 제한 이런 법이 없나 보죠? 연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네, 근데 아니, 이번에 그거니까 뭐 이제 내각제니까요. 내각제는. 네, 의원 내각제니까 근데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은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서. 네, 선거구에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선거에서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독일, 뭐 크게든 유로존의 어떤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관심인 거죠. 네. 그럼 아까 그 적자 3인당, 네, 적자 3인당 빨간색이 제1당이면 거기 기조를 반영하겠네요. 거기 리더가 총리인데 네. 아니에요? 총리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제1당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의원 내각제인데 이 네. 총리가 되려면 전체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그 당이. 근데 이제 아무도 과반을 못 하죠. 아무도 과반을 못 하죠.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50% 네.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예, 연합을 하거든요. 이게 연정이라고 해서 그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연정 아니고 연합 정부라고 해가지고 연합 정부를 구성을 네. 해서 네. 과반의 의석수를 넘겨서 아. 이 사람 이 총리가 우리 총리가 돼도 되겠습니까 하는 네. 거를 이제 찬반을 해서 오케이 찬성합니다 하면 이제 총리가 그렇지. 되는 겁니다. 과반을 넘기면 찬성할 테니까.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등을 왕따시키고 나머지 2등, 3등, 4등이 연정을 해서 그 중에서 뭐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이게 꼭 제1당에서 총리가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도 한 두 번 정도 있거든요. 그 1당에서 나오지 않은 게. 그러면 2등 과반만 만들면 돼요. 2등 3등이 연합을 할 때는 총리는 3등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왜요? 왜요? 3등이 1등에 그거요? 3등이 그걸 쥐고 있잖아요. 나 총리 안 시켜주면 나 1등한테 간다? 어차피 나는 못 돼. 어떻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지는 않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중에서 다수당에서 네, 다수당에서 이제 협의를 하죠. 지금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울라프 숄츠가 재무장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합쳐서 예. 너는 뭐 하나, 네. 너는 무슨 자리, 너는 네. 무슨 자리 이렇게 나눠 갖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재무장관이 사실 좀 가장 힘이고 중요한 건데 내가 재무장관을 줄 테니까 네. 이 자리 할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연합하자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네. 그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리 주고 그렇게 됐다. 뭐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할지 아직 모르겠네요. 누구랑 할지는 대충 시나리오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표 잠깐만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전체 의석수거든요. 예. 근데 이 독일이 흑자 적자 외워두니까 그래도 기억 금방 들어오네요. 야 주입식 교육. 네, 이 독일이 사실 선거 방식이 조금 약간 달라요. 예. 우리나라랑 뭐 1인 2표제를 하는 거는 같은데 네. 나중에 이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를 직접 뽑는 선거가 있고 당을 지지하는 거, 당을 뽑는 정당투표. 정당투표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 이 총 원래는 299개 지역구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당선자가 그럼 299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나머지 또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최소 299개 어떤 비례 그 정당 득표에서 얻는 비율로 네. 비례 대표를 이렇게 정하는데 네. 여기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해가지고 예. 의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뭐 500개 하면 500개 안에서 막 정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그러니까 수가 이번 있거든요. 이번 국회에는 560명의 의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초과 의석이 생길 수가 이번에는 있어요. 이번에는 503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가 598개인데 지금 보시면 저번에도 700개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735개의 의석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많네요. 독일은. 야, 인구 700명, 대비해도. 600명, 700명? 와. 네. 맞네요. 우리도 네. 작년 선거부터 그 연동형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네. 너무 급격한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준 연동형으로 하자 해서 살짝 했었죠. 맛만 보는 식으로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여기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그 시나리오인데 네, 여기 어떻게 손잡을지 어떤 식으로 예. 세 가지 시나리오와 그 의미를 한번 보자 하는 기사거든요. 예. 요건데 지금 다음 요 화면이 요게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마지막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과반이 안 나오니까. 빨간색은 알겠고. 네. 여기 노란색은 어디? 노란색은 어디예요? 아, 눈이 노란색이 아까 그 자민당이에요. 아. 근데 이 저기 보시면 여기 과반을 넘는 게 368. 요게 네. 넘어야 되는데 네. 여기 세 개는 넘어요. 근데 이 밑에는 보라색 끼어서는 안 되니까 네, 말이 안 되고 네. 네. 탈락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신호등. 네. 신호등이라고 부르는데 134 연합, 234 연합, 그러네, 그러네. 12 연합 이런 12 연합. 네, 이게 재밌어요. 요거는 제일 처음은 신호등 연합. 네. 그리고 이거는 연합. 이제 자메이카 국기 색깔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자메이카 연합.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과 똑같은 대연정이라고 하는데 네. 가장 네. 많은 사람들끼리 1, 2등끼리 그냥 우리가 다 하자. 네, 네, 이렇게 한 건데 신호등 연합은 우리 아까 그 3인당 사회민주당. 이 빨강색이고 네. 녹색당 그다음에 자민당 이렇게 있고 이 셋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기는 해요. 녹색 아 신호등이 네, 신호등이 가장 유력하고 좀 이거를 이 3인당에서도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민당 까만색 흑자 당은 2등 했는데도 장관 하나도 배출 못하고 그런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요. 네. 이 자메이카가 만약에 되면 여기에서 총리가 나올 수도 있죠. 녹색당에서 네. 여기서 이제 연정을 이루면 합의가 되면. 그 봐요. 그러니까 3등이 좋다니까. 3등이. 3등이. 어떻게 나랑 좀 해보 나한테 주고 해볼 거야. 근데 이 당의 어떤 정치적 특성을 알아놓으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게 예.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이 3인당과 이 초록색 녹색당은 좀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 자민당은 사실 이 검정색. 김인년하고 거의 정책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네. 교집합이 굉장히 많은 보수군요. 네. 그러니까 세금 인상에도 좀 부정적이고 돈을 더 푸는 거에도 조금 부정적이어서 그러니까 빨강색과 녹색이 돈 더 풀자. 까만색과 뭐 노랑색은 돈 아끼자. 네. 그래서 이 노랑색과 검정색은 마음이 잘 맞는데 네. 그 초록색과 빨강색은 이제 둘이 마음이 잘 맞고 그런데 빨강 초록 노랑이 저게 저런 연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면 네. 이러나 저러나 다 돈 쓰는 거네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독일이 국채를 많이 찍겠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다시 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래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독일 정부가 좀 돈을 긴축 재정 안 하고 이제 다소 좀 완화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좀 채권 시장에 좀 선거 날부터 약간 반영이 된 24일 날 선거였는데 예. 좀 반영된 모양새예요. 독일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2%가 지금 가까워졌는데 한 달 전에는 -0.4%였거든요. 좀 전에 우리 전세 대출금이 올라간다는 얘기 했는데. 네. 조금 덜 마이너스가 된. 그래서 됐다. 어쨌든 국채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이 지금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울라프 숄츠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방향이 네. 일단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 정책에도 좀 연속성을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통일된 유럽연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대신 좀 메르켈처럼 미국과는 너무 긴밀하게 지내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거는 약간 비슷하네요. 에, 약간 이런 자제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시 요 표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당이니까 재무장관 즉 달라. 아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3인당 정책 제약에 좀 제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돈을 안 쓰려는 당이니까. 예. 예. 근데 이 초록색 당은 뭐 기후변화 이런 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인프라 같은 데 많이 써야 되는. 독일은 선거가 끝나도 이후에 누구랑 손잡는지를 일단 봐야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군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번 이 지난 정부인 메르켈과 이 3인당이 연합하는데도 네. 네. 원래는 다른 쪽하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3인당하고 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최소 몇 주. 네. 그다음에 네. 최대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할수록 흑자당 적당 유용한 것 같아. 네. 예전에 볼 때마다 저게 막 복잡하게. 아유, 네. 내가 그렇게 외우라 그러면 그 어서장님이 하신 말씀이지. 처음에는 볼 때 에이 저렇게 유치하긴 해 그러지만 집에 가면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걸까? 생각보다 유용하네. 아, 진짜. 네. 근데 독일이 전 세계에서 몇 등인 나라냐 하면 3등? 4등? 예, 뭐 이제 예, 이럴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야 우리가 미국이랑 친해야 돼 중국이랑 친해야 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듯이 독일도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또 이제 러시아하고도 또 관계가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가장 뭐 시급한 문제는 이게 설문조사를 사실 했긴 했었어요 네. 선거 전에 네. 유권자들한테 했는데 지난번에 선거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난민이라고 했었거든요. 지난 선거 때? 네, 지난 선거 때. 지난 선거 때? 네, 근데 이번 선거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답을 했어요. 환경. 네, 그래서 지금. 녹색당이 아주. 네, 녹색당이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거에 좀 유권자의 초점에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경제를 좀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동차 산업이나 에너지 같은 거에 그 화석 연료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아까 표에서 약간 살짝 더 마저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에서 이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네. 김인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메르켈당. 네, 네. 유일한 선택인데 뭐 아직 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지만 김인년은 아직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마지막 그 녹색당이 까만색과 붙어줘야만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대연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3인당하고 김인년은 네. 세 번이나 이미 16년 메르켈 그 집권 중에서 12년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적자 흑자당이 어떻게 등장이 됐을까? 네. 서로 그렇게 의견이 다른데.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 우리 정말 웃긴다. 정말 너무 안 맞는 거 알고 오래 살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 알아서 오래된 연인들이구나. 어쩔 수 없이 뭐 최악의 선택은 그렇게 옵션이 있지만 되도록 이게 지향하려고 해서 뭐 그리고 특히 세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녹색당이 아주 핵심이네요. 자기가 누구랑 손잡을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녹색당과 자민당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는 킹메이커가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소수당이다. 그래서 지금 네. 이 둘이 먼저 합의를 하고 있대요. 야, 아, 우리는 누구랑 밀지 우리 누구, 둘이 먼저 얘기하고 우리 어떤 딜을 제안하고 우리의 방향이 어떤 거지 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녹색당 안에서 녹색당과 자민당이 이제 서로 대표들 만나서 자민이면 무슨 색이었죠 아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 3등 4등이 3등 4등이 야 그리고 1등이랑 손잡을지 2등이랑 손잡을지 그렇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들을 쭉 보다가 네. 영상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예.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 예. 화면인데 로봇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로버트 키미트라고 전 미국 재무차관 뭐 예. 독일 대사도 지낸 사람인데 블룸버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꽤 뭐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재생은 안 되고 캡처만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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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왼쪽에 있는 분은
진행자입니다. 앵커. 아, 앵커. 블룸버그의 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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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연정을 구성할 때 서로 당간의 그 컨트랙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을 한대요. 서로 못 믿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단지 뭐 몇 주, 몇 달간 할 게 아니라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를 작성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게 예를 들면 무슨 서로 자리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네, 그렇죠. 무슨 우리는 무슨 정책을 한다, 그렇죠. 무슨 정책을 한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네. 정한다. 뭐 한다. 굉장히 한다. 네, 네. 너희는 뭐 그럼 뭐 해라. 뭐.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실행될 거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I would strongly suggest that your viewer especially watch very closely what is in that contract이라고 했거든요. 아~ 뭘 아요? 뭘 아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세세하게 잘 들여다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인데 독일이 이 앵커가 물어봐요. 독일이 네. 무역에도 이제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 부분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엮여 있는데 네. 이런 스탠스 부분에서 미국이 생각할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했던 질문이잖아요. 그래. 중국이랑 미국 중에 뭘 하냐. 아까 그분이 2%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물었더니 네. 이 로버트 키미트가 뭐라고 했냐면 뭐 이번 선거가 독일 정치의 중심을 강화하고 넓혔다는 사실은 미국에는 굉장히 좋은 미국과 대서양 건너편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에게 나쁠 건 없다. 근데 현재 연정을 구성하려는 당들도 일부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경한 입장이다. 녹색당이 그렇거든요. 네, 그 입장을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녹색당이 녹색당은 네. 중국을 싫어하고 캐스팅 보트를 그러니까 쥐고 있는 인권 문제 같은 부분 있죠. 저놈들은 환경도 하고 네. 그리고 나쁜 놈들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합의를 네. 해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엄청 뭐 악영향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 코멘트를 달아서 이 부분을 또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이렇게 기사에 나온 얘기를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초점을 맞출 걸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를 독일이 많이 하게 될 거다. 네, 나라에서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뭐 얘기 같은 거 보면은 연립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예, 빨리 될 예. 수도 있지만 당장은 힘든 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제 및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뭐 금융 시장에도 좀 불확실성이 뭐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진짜 좀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백브리핑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왜 갑자기요? 아니, 제가 특히 이제 어 소장님과 안 기자님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면 네. 저의 유일한 컴플렉스는 영어잖아요. 네. 아 근데 유학파 어혜진 기자님과 특파원 출신의 안 기자가 네. 그런데 아 내가 무슨 영어 좀 알아들었다고 야 그렇군요 이러고 있는데 뭐 알기는 뭘 안 뭐 아니요, 아 근데 정말 유일한 컴플렉스와 약점을 아니에요. 그렇게 아 정말 여러분 설정이신 게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영어 잘하세요. 저보다 잘하세요. 이거 무슨 몇 형식인지 알아요? 안 그죠? I would strongly suggest that.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that 이하를 강력하게 제안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삼형식이에요.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 that 이하가 목적절을 형성하는. 영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국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영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뭔 것 같으세요? 영국의 가장 큰 문제? 네. 영국 뭐? 영국의 고민이 존슨 총리. 코로나는 거기는 극복됐죠. 거기는 위드 코로나 한다고. 위드 그랬습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한참 관심 있었고. 브렉시트 뭐 한참 뭐 그러다가 또 그것도 쑥 들어갔네. 무슨 문제? 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노동자 부족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부족해요. 부족? 네. 지금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한 이유가 네. 어떤 그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뭐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프리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유로존 내에서 그 유로존 국가들의 그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영주권도 막 신청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였는데 영국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시리아 같은 그런 난민들 숫자도 그렇지, 너무 그렇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부의 영국인들은 쟤네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예. 이런 예. 게 사실 싫어서. 이민 안 받기 위해서 브렉시트 한 거죠. 네.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보니까 가장 큰 영국의 변화가 이민자가 줄어들었던 건데. 그걸 목표한 거니까. 목표로 한 거니까 뭐 줄었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자 발급도 좀 까다롭게 네. 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민자 유입 같은 게 네. 기업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가 있긴 했는데 네. 노동자가 받는 입장에서는 연구마다 좀 다소 엇갈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이 많이 들어오면 기업들에게는 좋은데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 네. 이 화면을 보실게요. 이 논문인데 아.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게 이민이 요게 제목이거든요. The effect of immigration. 그 점 저게? Along the distribution of wages. 네. 그러니까 이민이 아. 늘면 경제가 좋아져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네, 네. 반대로 이민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이 많아지면 경제는 좋아지는데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민자가 많아지면 롯데리아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렇죠. 햄버거를 많이 파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데 롯데리아 사장님도 돈 많이 받을 네, 거고. 그런데 롯데리아 알바생의 월급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이런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예. 찾았는데. 그래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자. 우리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서.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노동력 부족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요.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예. 화면. 이 기사 사전이 노동자 부족 중에 가장 최근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육류 가공업이에요. 여기에 한 60% 정도 되는 직원이 이민자들이었거든요. 네. 이들이 나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 영국인을 고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네. 우리들의 착각. 아하. 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런 식으로 12시간 낙교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일을 하려는 영국인들은 거의 드물다는 거죠. 사실 그 외국인 이민자들도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한 몇 년 일해가지고 돈 바싹 벌어가지고 네, 고국으로 네. 돌아가려고 정말 일을 악물고 참았던 건데. 군대 왔다는 생각으로. 네. 근데 교대 1일 2교대도 그냥 이겨내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영국인들이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예.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제 정부에서 말한 고기 가격 올리고 뭐 임금도 직원 월급 더 주면 되잖아. 라고는 하는데 이 영국의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예상된 결론이죠. 그렇죠. 너무 예상된 결론이에요. 근데 이 영국의 고깃값이요. 서유럽 네. 주변에서 제일 싸요. 아, 네. 이민자들에 의해서 싼 가격이 형성됐군요. 근데 이게 왜 싸냐면 그거보다는 그 유통 산업이 그 고기 가공 업체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강 슈퍼마켓이 막강한 거예요. 잘 됐구나. 슈퍼마켓이 막강하니까 일방적으로 이 육가공 업체를 쥐어짜면서 가격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민 받았겠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아니에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즘은 영국에서는 이런 도축을 누가 합니까? 도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하나 보시면 Labor shortage leave UK farms 돼지가 남아도나 봐요. 네. 이 기사가 뭐냐면 노동력 부족이 이
도축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가지고 예. 영국에서 7만 마리 돼지가 도축이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아하. 결국은 사료를 계속 주지 못해서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 아. 이런 기사거든요. 아. 도축이 안 되면 쟤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아. 이게 아, 돼지를 밥을 안 줘버리네 그냥. 그 제때 도축하지 않으면 네. 점점 성장을 하고 뚱뚱해지잖아요. 소위 네, 이른바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효율이 네. 언제까지만 딱 주는 게 네, 최선인데. 근데 이거를 가공업체에 넘길 때 뭐 크기나 뭐 무게가 딱 정해진 게 있나 봐요. 아, 도축장에 넘길 때.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넘어서면? 도축해서 이렇게 가공업체에 넘길 때 그걸 이렇게 하지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대요. 아, 도축비도. 네. 그렇지 테이블 크기 딱 맞춰놨는데 너무 아이씨. 아, 네, 그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렇다고 지금 도축을 할 인력이 없으니까 도축을 못 하고 있으면 어쨌든. 살려는 네. 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료비를 내야 되는데 요즘 곡물 가격 많이 오르는 거 아시죠? 야. 그렇다 야. 보니까 사료비도 부담이 돼가지고 아, 질병도 안 걸렸는데 살처분이네. 그래서 건강한 돼지도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예, 그래서 지금 농장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브렉시트 잘못했네. 아, 근데 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완전히 예상됐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부족하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도축장들도 임금을 올려서 영국인 근로자를 쓸 것이다. 그럼 도축 안 하겠냐 설마? 영국인 근로자들이 안 간다는 뜻이 안 간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아, 취업할 데가 많은가 영국은 그래도 안 가는 거 보면 정말 취업할 데가 없으면 그래도 가긴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라서 네. 근데 아마 골라 잡을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이제 험한 일 할 수 있는 영국인 근로자는 정해져 있고 네. 나는 도축장에 갈까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데 갈까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좋은 거 할 거니까 할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밀리는 쪽은 어디가 밀리더라도 펑크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 이 표가 트럭 운전사와 소매 판매 직원 그 임금 추이 사진이거든요. 이런 노동력 부족 상황이요.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뭐가 트럭 운전이? 파란색과 트럭 운전사의 네. 시간당 임금. 네. 네. 핑크색. 12파운드를 찍고 좀 내려오고 있네요. 네. 시간당. 네. 아. 핑크색은 거의 10파운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숍워커니까 가게 점원들 시간당.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소매 판매업과 트럭 운전사의 시간당 중위 임금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소매 판매 임금이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트럭 운전사들은 보시면 올라가다가 꺾어졌네요. 네, 꺾어졌죠.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고용보험 같은 어떤 복지 비용을 고용주가 사업주가 부담하게 바뀌면서 아. 임금을 좀 줄이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감소,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굳이 트럭 운전사들이 트럭 운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장시간 운전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소매 판매점으로 이직을 해도 되는 네, 그런 아, 상황이 격차가 좁으니까 격차가 적어지니까 편한 걸로 하자. 네,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트럭 운전사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아예 그냥 일을 그만둔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 브렉시트 그 트럭 운전사들 중에서 해외에서 EU 국가에서 온 사람들 있죠. 예. 그럼 이거 브렉시트 때문에 다시 자기네 나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럭 운전사들도 굉장히 부족한. 이게 우리나라는 트럭 운전하면 그냥 아침에 출발해서 실어 따주고 저녁 때 집에 와서 퇴근해서 씻고 네. TV보다 잘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네. 근데 영국은 안 그렇대요. 맞아요. 되게 길고 멀어서. 길어서. 네. 트럭에서 자야 되는. 아예. 맞아요. 그런 뭐 이게 영국도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훨씬 더 넓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다큐 하나를 본 게 있는데 정말 그 로스앤젤레스 그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항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예. 저 뉴욕까지 가려면 정말 며칠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의 한 몇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중간에 쉬는 곳에 그 휴게소가 있는데 전용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트럭마다 안에 뭐 부엌을 뭐 갖추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침대 이런 거 다 예, 갖춰서 예. 자기도 하고 조름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무인으로 바뀌겠다 정말 네 무인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 얘기기는 한데 예. 그 트럭 운전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면허를 따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트럭이 있는데 그 네. 트레일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트레일러가 운전하는 게 주차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핸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네, 이렇게 네, 와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꼭 꼼지가 반대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어려울 것 기니까. 같아요. 와. 그래서 이 학원도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일 하다가 네. 쫓겨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막 당장에 앉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죠. 네. 아무나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 부족하다.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니까 요즘 뭐 그래서 뭐 이 기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기사 하나 또 갖고 왔거든요. 다른 기사 사진 보실게요. 요 기사 사진은 뭐 무슨 얘기냐면 임시 아이고. 네. 임시 화물차 운전자 비자는 정부 실패의 현상이다. 아, 이런 얘기인데 수개월 동안 아까 육류업계 말씀드렸잖아요. 육류업계 또 운송업계가 정부한테 아,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 이주 노동자 다시 와서 일할 수 있게 아, 좀 도와주세요. 예. 비자 뭐 이런 거 문제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는데 네. 그냥 정부 쪽에서 야 그거 뭐 굳이 해외 쪽에서 그거 구하냐? 국내에서 구하면 되지. 현지인을 아, 끌어들일 수 있게. 그러려고 우리 브렉시트 진짜 건데. 힘들게 한 거야. 어, 그런 다시 거야. 백하자고 안 돼. 안 돼. 이러겠죠. 그럼 너희 그냥 현지에서 쓸 수 있게 임금이나 뭐 조건 같은 거를 좀 올려봐. 이렇게. 그래. 김수원 대표님 잠깐 생각났어요. 안 돼.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결국에 지금 현재 뭐 식량 부족이나 아, 여러 가지 연료 부족 어떤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아뿔싸 이렇게 정부가 생각을 하면서 5천 명의 중공업 차량 운전자랑 5,500 명의 가금류 노동자들한테 비자를 약속했다. 가금류는 그 닭 네. 도축하고 뭐 이런 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거든요. 근데 그게 템포러리 비자면 임신가 봐요? 맞아요. 템포러리 비자예요. 이 크리스 내 발음 지금 푸졌다고 그대로 따라 하신 거야 지금. 아니에요. 저도 바로 안 좋아요. 템포러리 비자인가 보지. 네, 템포러리 맞습니다. 이게 그 네. 비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료가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 뭐 두세 달밖에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세 달 일하려고 외국 다시 근로자들이 영국에 올 리가 없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근데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근처 국가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비자를 어쨌든 하게는 해줬잖아요. 네. 근데 더 먼 국가에서 오고 있대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네팔 네. 이런 데서 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진을 한번 더 보시면 이건 또 다른 기사인데 그 사진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가 중단된 모습이거든요. 요즘 이 기사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요즘에 좀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영국 주유소에서 기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트럭 운전사 부족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까지 유효한 단기 비자가 5천 개 정도 열어줬는데 그거 안 된다. 부족한 트럭 운전사들은 10만 명이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실게요. 예. 이게 굉장히 다 다른 내용의 기사인데 네. 결론은 하나예요. 네, 맥락은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부족하다. 네. 아미 드라이버를 집어넣네. 네. 그래서 결국 지난 월요일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 수송병들을 공식적으로 대기시켰다. 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럭으로 네. 그래서 필요한 있다. 경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아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트럭.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받게 될 거다 이런 기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뭐 여러 가지 해외 외신 운전 연습하겠네요. 탱크로리 뒤로 우회전 잘. 엄마 나 오늘 이상한 거 배웠어.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의 기사들을 가지고 왔는데 보다 보니까 맥락이 정말 하나로 이어져서 따로따로 보시면은 캐치하기가 조금 뭐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묶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이 그래픽을 하나 보실게요. 마지막 보시면 결국은 영국 고민이 이 한 장의 그래프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혼란
혼란을 네. 뭐 육류 대란, 주유소 대란 이런 거를 계속 감내할 거냐, 겪을 거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네.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레미콘 회사 다니는 분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최근에 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미콘 사무직으로 네. 어떤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사무직 직원으로 대조일자 사무직 직원으로 왔는데 사무직 관두고 레미콘 자기 회사 레미콘 기사로 업종을 바꿨다는 거예요. 부서를 바꿔달라. 부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실제로 예. 드라이버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냐? 그게 뭐 연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로지 수급이니까. 수급이니까 예. 요즘 국내도 이 운전하시는 분 수급이 없어서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임금 굉장히 높아지고 원래도 트럭 운전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생각보다 임금이 높아요. 굉장히 뭐 밤낮으로 고생해야 되는 거라서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임금이 높지는 않으나. 네. 그러니까 힘들면 지원을 안 할 거고. 아하. 지원을 안 하면 공급이 작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물류난 있다고 뭐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거기서 밀린 것도 있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가 도착하면 그거를 딱 탱크가 착 해서 착 싣고 무응 가서 이제 또 전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착 와서 싣고 갈 분이 없으니까 거기서 선적해서 대기하는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내버려 두면 시장은 이민자들을 받아서 이민자를 고용해서 인더스트리가 돌아가는데 예. 그리고 막으니까 이민자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에 저소득층이 힘들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 뭔가 제도와 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브렉시트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면 하여튼 제도와 법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하기 전에 미리 좀 확인하고 네. 네. 우리 저울질을 해보자. 이민자들 없어지면 이제 우리의 저 더 친한 동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으나 아마도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주유소에 기름 없을 거고 칠면조국이 없을 거고 이것저것 이제 네. 저 근로자들 줄어서 막 가게 문 닫을 거고 그래도 괜찮은지 한번 견뎌 볼 건지를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다들 좋은 점만 이제 홍보해서 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미리 계속 뭐 저희 회의하고 뭐 이렇게 고민할 때 네. 이러다가 결국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 칠면조국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산화탄소가 프로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왜? 칠면조 좋아하세요? 크리스마스? 왜? 왜? 그 저 크리스마스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계속 그러시면서. 아니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는 굳이 즐기려고 하면 정말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요. 많은 비용을 네, 치러야 되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짐들이 날아가고 있고 정작 필요한 거 못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의약품 이런 거 못 실을 거예요 아마. 컨테이너에 싣는 거 싣는 순서가 뭐겠어요. 비싼 거부터. 그러니까 필요한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거부터 돈 주겠다는 거부터 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류의 차원에서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파티하지 말고 선물도 주고 받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백브리핑이나 듣다가 끝나면 글로벌 라이브는 뭐 듣든 말든 아 크리스마스는 글로벌 라이브 안 하네요. 휴일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아 백브리핑도 안 한다? 2부는 할 거 아니에요. 2부에는 2부는 우린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일찍 자는 걸로 그냥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뭐 예전에 무슨 환경 뭐 한다고 오늘 뭐 자정을 위해서 불을 다 끕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네, 네.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경제 방송 백브리핑의 진행자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파티하지 말고 선물 주고받지 말고 우리 이 정도 메시지면 이게 영어 자막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들으려면 Ladies and gentlemen, this year, no Christmas, no Christmas, please.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